복부 비만 다이어트 어렵지 않습니다. 이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이 소모하는 양보다 많을 때는 이 비만이 생기게 되어 있죠. 비만은 우리 몸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특히 배 주위 혹은 배 안에 이 잉여 칼로리 비계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. 거기는 특별히 방해가 되는, 그러니까 비계가 만들어지는데 쌓이는데 특별히 방해가 되는 그런 게 없고 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쌓입니다.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흔히들 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. 이 비만이라 하는 것은 비만 치료는 비계를 줄이는 것인데 이 소모하는 칼로리보다도 섭취하는 칼로리가 적으면은 몸에 어디에 이 비계가 있든지 간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음식을 적게 먹으면은 복부 비만은 쉽게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. 비만을 치료를 하는 데는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흔히들 운동을 해서 이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대부분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는 생각보다도 훨씬 적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줄어드는 이 체중은 굉장히 적고요. 그리고 운동은 힘듭니다. 그래서 평생 하기가 힘들고요. 몸이 좀 비만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관절이 많이 상합니다. 그래서 이 건강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. 복부 비만은 음식을 가리면 아주 쉬운데요. 현미, 채소, 과일 이 세 가지만 드시기면은 배고프지 않게 먹고도 군살은 잘 빠집니다. 그래서 현미채식을 하면서 체중을 빼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혹은 식은 죽 먹기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신기하다. 어떻게 먹는데도 이렇게 살이 빠지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